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어제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해서 15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그것도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었고요.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어제 다 들으신 줄 압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또 한국으로 수입된 이 할로윈 명절에 가족들에게 이렇다 할 작별 인사조차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우리 젊은이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일로 인해서 행여나 두고 온 조국이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런저런 근거 없는 음모론에 휘둘리거나 또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이용을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튼실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고개를 숙여주시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한 우리 국민들과 또 정부를 위해서 우리 한 1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또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 주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뻗어가고 있는 이때에 행여나 큰 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오늘의 위기를 더욱더 단단해지는 기회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감히 흔들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두루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고 또 그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익어가십니다. 네. 사자 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죠. 글자 그대로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그런 말이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바로 이 동상이몽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정도 그 메시아로서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이제 시작하셔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자세하게 알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제자들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북쪽에 헬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수련회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세 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변형이 되십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주님이 아직 고난받으시기 전이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찬란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각본에 없는 무력한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찬란한 영광으로 복귀하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이라 그런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고 영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혼의 사람이었습니다.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책 없는 언행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마치 작정이라도 하신 분처럼 당신이 곧 가시게 될 그 길, 그 방향과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31절이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참 흥미롭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그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실 때 아, 그래요? 어우, 처음 듣는 말이네요. 정말 그런 일이 꼭 일어나야 되나요? 이렇게 거기에 맞는 그 반응을 보이면 좋은데 그 반응이 좀 의외예요. 애써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아주 묘합니다. 다 같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니,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잖아요. 부부간의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불편한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한 귀로 흘리죠. 그리고 애써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아우, 저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예수님은 저런 얘기를 하시나? 앞으로 더 잘 되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왜 저렇게 어둡고 무겁고 슬픈 얘기를 하시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런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아마 그런 심정이죠. 그리고 주님이 저렇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실 때 괜히 반대하거나 가로막아서거나 혹은 토를 달았다가는 베드로처럼 사탄 소리 또 그런 꾸중을 들을까 봐 겁도 나고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제자들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각기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결국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그 다음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는 모처럼의 그 타지방 외출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선교센터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며칠 계시다가 이제 더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다시는 이 갈릴리 지방으로 육신적으로는 오시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찹찹하셨겠습니까? 이런 무거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여기 오는 길에 서로 토론한 게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서로 논쟁을 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유구무언이었습니다. 3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이제 곧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받으실 그 고난, 당신의 그 사명, 이것을 깊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오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것인데,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올 것인데, 그때 되면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면 좋을까? 적어도 너보다는 좀 나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논쟁하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나와요. 아규했다. 이거는 서로 그냥 두런두런 대화하면서 온 게 아니고 아주 감정을 섞어서 아주 큰 소리도 질러가면서 그렇게 말싸움하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 발단,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발단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 명은 산 꼭대기에 있었고 나머지 아홉 명은 산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것까지도 예민하게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은 세 명대로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거는 우리의 몫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나머지 아홉 명은 야, 우리도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는데 뭐 왜 니들만 그렇게 잘 돼야 돼? 우리는 뭐 모자랄 게 뭐 있어? 우리도 한 가닥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마 좀 감정적으로 그렇게 예민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는 거의 이제 막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여기서 괜히 겸손 떨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러면 영영 자기가 남보다 못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쨌든 참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한 길을 걸어오면서 제자들의 관심과 생각은 어쩌면 이렇게 주님과 다를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역주행 아닙니까? 역주행이에요. 생각의 역주행. 주님은 이렇게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주님은 고난을 향하여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으니 이런 게 바로 동상이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참 고난을 생각하면서도 무거우셨지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인데. 그래서 저들에게 이 동상이몽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처방은 뜻밖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37절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아주 핵심 귀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물론 연령적으로 아주 어린 그런 아이를 1차적으로는 가리킵니다마는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작은 자, 작은 자,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 능력이 작고 그리고 영향력이 작고 그리고 힘도 작고 그래서 여러모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이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으로 카운트가 되지 못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사람 이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어디를 가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들을 내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큰 자가 누구냐를 주님이 가르치면서 작은 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따뜻하게 영접하고 잘 대우해 주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인데 그 이유를 주님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을 환대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환대한 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술 더 뜨십니다. 자, 37절 후반부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작은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당신 자신을 그렇게 대해주신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부 하나님을 환대한 것으로 그렇게 하늘에서도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 따뜻하게 대접한 것 뿐인데 예수님도 하늘의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것을 곧 당신에게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늘 좀 더 큰 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요 작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설령 눈에 들어온다 해도 자기의 목표는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 낮은 곳에 있는 작은 자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지금 정치의 계절이 왔잖아요. 미국에. 뭐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이 정치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또 정견 발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공약이 많지를 않아요. 그냥 구색 맞추는 식으로 뭐 몇 마디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정말 목을 걸겠다든지 정말 거기에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든지 그런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아직 투표권이 없거든요. 이 정치인들은 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그런 마음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공약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이 논쟁 제자들만 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런 거 없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관심과 이런 야망과 이런 더 좀 커지고 싶은 그런 욕망 우리 안에는 없나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덕분에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를 신앙세계로 초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더 낮아지거라. 주님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누가 크냐? 라는 이 관심은 본래 사단의 관심사였습니다. 누구의 관심사였다고요? 사단의 관심사였어요. 처음부터 사탄은
여기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 사탄은 원래 사탄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었죠. 본래는 영화로운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니 하나님이랑 나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가나? 나도 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쏙 들어왔던 것이에요. 피조물로서 누가 크냐라는 이 생각의 원조가 바로 사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졌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갖고 있던 영화로운 지위마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더 커지려고 애쓰는 자마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강제로라도 낮추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흐르고 있는 법칙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라고 해서 무슨 완벽한 교회도 아니고 뭐 흠과 결점이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니지만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여기저기 또 군데군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에는 아직 없지만 퀸즈에는 오래전부터 특별한 연구소가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위 프라미스 광택 연구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퀸즈 성전의 지하실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구두 닦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 후에 성도들이 이렇게 오시면 구두를 닦아주시는데 그 남의 구두를 닦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위에 딱 앉아계시면 섬기는 분들은 그 밑에 이렇게 앉아서 어느 분은 한쪽 무릎을 이렇게 꿇고 그분의 신발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시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서너 분이 아주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그분들은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큰 회사의 아주 중견 사원이고 그래요. 그리고 뭐 변호사고 뭐 다 사회적인 위치도 다 괜찮은 분들인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그 자리로 가서 성도들의 그 먼지 묻은 신발을 닦아주는데 억지로 아주 하기 싫은 거 아주 귀찮아서 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같으면 좀 하다가 말았겠죠. 그런데 팬데믹 전에도 하시고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는 지금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쇼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멋진 이름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프라미스 광택 연구소. 영어 이름도 있어서 보니까 Institute of Shoeshine Technology in Promise Church.
좀 길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계세요. 거기다가 에클레시아 할 때마다 참가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로 많은 분들이 도우미 혹은 섬김이로 오셨어. 이분들은 뭐 돈 받고 하는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사용료 다 자기가 내면서 와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찬양팀, 또 파워하우스, 또 교구와 목장, 또 여러 기관에서 정말 무슨 사례를 기대하지 않고 기쁨으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홀리윈 나잇이라고 해서 이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가 초대하는 날입니다. 매년 수백 명 혹은 뭐 천 명 이상씩 이렇게 뉴저지 성전으로 또 퀸즈 성전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분들을 잘 따뜻하게 안전하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토요일, 퀸즈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파워하우스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뉴저지나 퀸즈는 똑같이 이들을 주일날에도 우리 애들을 보내주세요. 주일날에 이런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다시 초청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권사님, 집사님들은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날 오면 또 아주 행복하게 해주려고 벌써부터 메뉴를 짜고 International Food Festival이라고 해서 각 나라의 그런 맛깔스러운 요리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내일 아이들이 와서 줄을 이렇게 서면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제시하려고 전도 특공대원들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기 쉬운 이 홀리윈 나잇을 이제 토요일 날 파워하우스로, 그리고 다시 주일 날 썬데이 스쿨로 연결하는 소위 징검다리를 이렇게 놓다가 결국에는 이제 든든한 다리를 우리가 놓자고 하는 소위 SL 브릿지 미니스트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참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요, 또 장애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이 참 어려운 그런 극빈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환대할 때, 이것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자선사업 했다, 어려운 일을 도왔다, 뭐 이런 사회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를 환대한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오늘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환대한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나그네로 알고 이렇게 잘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대접 잘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접한 자도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우리가 잘 따뜻하게 영접할 때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반드시 그런 자들을 높여주시죠.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패스워드, 하나님 나라에 흐르고 있는 그 축복의 비밀번호,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만 알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뭐 불필요한 무슨 뭐 삶의 의미가 뭐냐, 나는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뭐 이러면서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거 느낄 새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잘 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여전히 남겨 두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질문보다는 무엇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크냐라는 이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일이, 그 결정이, 그 선택이 나에게는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의 행복, 그리고 삶의 보람, 그리고 아, 이래서 참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 뿌듯한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입니다. 동상이몽 크리스천이 많은 이때에 주님과 한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앞에 거는 동상이몽이라면 이런 것은 뭐라고 네 글자를 표현하면 좋을까요? 현명한 여러분들이요, 이름을 한번 져주십시오. 여기는 동상이몽이라면 여기는 동상 동몽,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할 때에 그 부부는 진짜 행복한 부부죠. 그런데 한 입을 덮고 있으면서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엉뚱한 사람 생각하고 엉뚱한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동상이몽의 시대에 동상동몽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